인천시는 베이비부모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올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 32,700여 개보다 8,300여 개 늘어난 41,900여 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538억 원 증가한 1,4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올해 노인 일자리는 노노케어,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활동 분야의 33,700개, 실버카페 천연비누 제조 등 시장형 사업에 3,909개, 민간업체 취업 알선형 사업에 700개,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2,700개가 마련됩니다.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노인들의 지식과 지혜,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